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정말 이번 한 주간 기대가 되는 한 주간이고요. 더 깊게, 더 깊은 은혜에 체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62장,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모든 선지서 중에서 가장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담고 있는 선지서죠. 오늘 또 61장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가 기름 부으신 받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회복된 백성들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4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이제 세 번째는 회복으로 말미암은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름 부으심 받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사야 선지사가 이렇게 1인칭 단수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에서 기름 부었다라는 말에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유래가 되었고, 이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이 삼중적인 그 직임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이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 시작을 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그 영을 부어주셨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이 공생애 첫 사역을 하실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이사야서 61장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생애 첫 시작하는 이제 그 사역 가운데 나사렛 그 회당에서 직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본문을 이제 성전에서 읽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말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 있다, 너희 눈앞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노니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 예언한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61장의 말씀과 또 이사야서 35장에 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그 예언의 말씀 속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네 번째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다섯 번째는 슬픈 자에게 화관을 제 대신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옥에 갇힌 자, 또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약자, 그렇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 있는 포로들을 위한 회복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고, 2차적으로는 오늘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대대로 모든 사회적인 약자, 억울하고 억눌리고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그리고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자유가 선포되는 희년 제도가 있었죠. 그 희년을 연상케 하는 단어이고요. 그 희년 때와 같이 메시아의 때에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는 그런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절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원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자유의 날, 귀환의 날을 주시는 거. 그래서 은혜의 해, 또이 보복의 날을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해고, 은혜의 날이지만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1장 3절 말씀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내실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금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메시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백성들의 축복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황폐해져 있고 무너져 있던 상태에서 성읍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그들이 제사장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회복된 땅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정의로 성실로 들과 언약을 맺으실 것이고, 또 만민 가운데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또 인정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2절 62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봉사자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세의 그 언약의 선포의 말씀을 지금 인용한다라고 우리가 보여지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언약 백성으로서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정말 사도 베드로는 신약 성도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러한 약속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회복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10절, 11절 말씀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결과를 보고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또 공의의 겉옷을 더하게 하신다라는 이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의의 옷을 입힌다. 구원의 옷, 공의의 옷.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의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62장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6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네, 이 구원의 그 회복, 이스라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실 때 오늘 여기 본문에서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3절에서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4절에서는 헵시바여 뿔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헵시바라는 것은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이고요. 뿔나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이 땅이 회복될 것 것을 말씀하시는데 마치 이게 신부 신랑이 신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처럼 그 땅이 하나님과 결혼한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62장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이렇게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그 개척한 교회들에게
또 이렇게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도록 또 권면과 교훈의 말씀들을 이렇게 편지를 했는데, 골로새에서는 바울이 쓰지 않은 것, 아는 세우지 않은 교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은 그 감옥에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제 지도자인데,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켜라,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인다라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그 거짓 교사들과 또 이단들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리, 이방 교리라든지 이런 거짓 선지자의 그 전하는 말로 인하여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초대교회 당시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교회에게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편지를 쓴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5절 이후에 이제 쓴그 내용을 이제 내일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절을 말씀, 저는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을 한절 말씀으로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짝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이런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또이 같은 말씀을 오늘 62장 1절과 6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 볼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또 62장 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그 하나님의 열심, 쉬지 아니하시는 열심을 우리도 품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 또한 쉬지 아니하고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또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그 62장 말씀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겠다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시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을지라도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우셨다. 성벽 위에 파수꾼의 직무가 뭐예요? 외치는 것이죠. 자, 선지자들로 하여금 주의 종들로 하여금 외치게 하셨어요. 자, 외칠 때 누가 듣습니까? 백성들이 듣고 원수가 듣고 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다 이루실 것이지만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우리 왜 기도합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우리 모든 거 다 아시는데 뭐 그렇게 일일이 다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리하여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계획한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동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동참하고 전도와 선교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 삼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상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성취되어 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무리바다 덮음같이 찬양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게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영광 보도로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파수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회복이 될 때까지 파수꾼들로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도 온 땅이 주께 돌아 주를 경배하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새벽에도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주님의 동역자로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중보 기도 사역을 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중보 기도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정말 이 팬데믹 가운데서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전 세계 나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새벽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중보기도의 사역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바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데 저희들이 작은아마 정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계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쉼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중보 기도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파수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이 부흥이 올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한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이룰 때까지 기도의 무릎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계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이루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세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줄 놓친 사람들 기도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게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시출을 작업을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적인 생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여름 성령 집회를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깊고도 깊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한 바늘 치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 질지어다. 종양은 살아 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사라져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금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세계선교 마무리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기도하실 때 한여름 성령 집회를 위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 오늘 도착하는데 잘 도착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아픈 성도들은 이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고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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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경하시나